네, 엄마. 네, 저는 이번에는 미니미키님께서 아까 주신 당황스러운 선물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림 스파게티 DIY고요. 갑자기 주신 거라서 이 지퍼팩은 알 수 없게 아까 그 지퍼팩 같은 느낌이 든다. 네, 이렇게 꺼내 보았고요. 일단 설명서는 천점을 반으로 나눠서 반을 그럼 먼저 반은 면을 면다. 그릇에 면을 넣고 쓰는다. 생물에 뿌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일단 반으로 그래. 네, 지금 미니키님께서 글씨를 쓰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거를 계속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으로. 야, 면은 이 정도. 네, 면은 3분의 1로 하겠습니다. 면은 이 정도 될 것 같고. 일단 그릇 만들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릇 만들 때 필요한 건 역시 네. 아, 잠깐만요. 제가 이 천점은 제가 갖도록 하고요. 쓱.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릇통에 노란색으로 하자. 이게 예쁠 것 같아. 노란색 그릇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에다 하고 면을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와, 죄송합니다. 네, 다 만들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거를 그릇에 담고. 너무 큰데? 이거 좀, 야, 이거 좀 줄일 것 같다. 네, 이거 좀 줄여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 맞게 맞추고 왔습니다. 지금 막 옆에서 말하다가 제가 방송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미니미키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소스를 이렇게 한쪽에 모아줍니다. 여기 막 꿀떡꿀떡거려. 아, 진짜. 네, 이렇게 잘라주고요. 와! 네, 이렇게 이 자가 새 거였는데. 에이, 모르겠다. 네, 그리고 이 수식이 아까 내가 여기다 던져놓은 거 있었는데. 네, 이거 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근데 아깝지 않아? 안 아까운데? 긴 거 의외로 편해, 손에 안 묻어. 이렇게 완성됐고요. 이제 여기를 잘라서 재활용. 그 다음은 이거 보니까 생물의 뿌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물의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다다다다. 이거 너무 많다. 됐다. 많이 뿌리면 이상할 것 같아. 네,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크림치즈 스파게티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점 맞추고, 우와, 소스를 보냈다.